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free from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free of에 대해서 알아봤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문장 보시죠. Keep your teeth free from harm 했죠. Keep, 뭐뭐뭐 형용사함은 어떤 것을 어떤 상태로 유지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너의 치아를 free, 자유롭게 유지해라. From, 무엇으로부터? 피해로부터. Harm, 피해란 뜻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 free from의 여러 가지 뜻 중에 from의 탈출, 벗어남이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유의하실 표현이 teeth란 표현인데요. 원래는 단수 T-O-O-T-H, tooth죠. 그런데 뭐 전문 인력이나 기술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치아를 우리가 뭐 집에서 소지하거나 그 위생 그 관리할 때 보통 하나만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 상태에서는 복수 형태로 쓰는 것, teeth가 일반적이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We will try harder until the world is free from hunger. 이렇게 했죠.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세상이 배고픔으로부터 hunger, 배고픔이죠. 자유로울 때까지. 그래서 여기서 freedom이란 말이 나온 거고요. 여기서 from은 구속, 제한, 통제가 없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free of보다는 free from이 조금 더 뜻이 강하지만 큰 차이 없이 섞어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조금 유의하실 것은 앞에가 we will 했으니까 뒤에도 until the world will be free 이렇게 될 것 같지만 until 이라는 말이 오고 주어 동사가 올 경우는 앞에 시제가 will 이라 하더라도 뒤에 시제는 will을 쓰지 못하고 즉 미래를 쓰지 못하고 현재 시제를 쓴다. 그 부분 꼭 유의해 주시면 오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felt free from worry? 했는데요. 언제가 마지막이었습니까? 당신이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웠던 때가. 이런 식이죠. Free from worry라는 것은 이때는 어떤 상태다.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다. 라는 뜻인데 구체적으로는 처음부터 아예 없었다가 또 free from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언제 내가 걱정이 없었던 때가 있었던가 마지막이었던가 이런 식인데 여기서 you는 진짜 너 이럴 수도 있고요. 너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라고 이렇게 통칭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물론 여기다 we를 쓰면 더 의미가 확실하겠죠. When was the last time we felt free from worry? 그렇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 보시면요. I am free of, 그리고 equal 표시하고요. From debt 했죠. 나 부채로부터 자유롭다. 이 debt라는 것은 빚, 부채 이런 식인데요. free of를 써도 되고 free from을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뭐 free of보단 from이 조금 강하다 말씀드렸지만 의미상에는 큰 차이가 없고요. 이러한 경우 뭐 부채라든가 돈 이런 경우는 특히 빚 같은 거는 100%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free from에 대해서 여러분과 자세히 나눠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일어나다, 일으키다 라는 뜻을 가진 rise 그리고 raise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